이 땅을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두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토지를 그렇게 선생님한테는 임대차를 요청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 그래요. 답답하신 거는 알죠. 알지만 저희도 해드릴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일반 기농인들이 이쪽으로 기농을 했어요. 그럼 땅을 임대를 하려고 해.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농어촌 공사의 공지로만 가능하다면 그러면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아니 소유를 못하는 경우도 많죠.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못 돼가지고 네. 다른 사람의 토지를 내가 농사를 짓고 싶지만 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네.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면사무소에서 그냥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그렇죠. 작년서부터 법이 바뀌었잖아요. 농지법 강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개인간의 임대차는 안 되고 무조건 농어촌 공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그 계약서만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요즘에 겨울철이라서 조금 우리 농민들 약간 여유가 있죠. 저희 또 이제 겨울이라서 좀 약간 여유가 있는데 뭐 조금 있으면 또 농사 일을 시작하겠지만 농지법에 대해서 정말 모순이 있는 정말 황당한 농지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농지연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 것부터 해서 임대차 계약 쓰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농지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대부분 다 아시죠. 뭐 몇 년 전에 대지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농지법이 만들어져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있는 땅을 농지를 갖다가 함부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농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이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농지를 팔아서 좀 돈을 쓰려고 하더라도 또 그것도 제대로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값은 떨어지고 여러모로 해서 농지법 때문에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올해 저도 기농 벌써 15년 차니까 제법 오래됐죠. 이제는 오래됐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농업민들이 그리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이 기농귀촌에서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농지를 짓고 있는 게 거의 한 80-90% 이상이 60세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기농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청년농 같은 경우는 농지를 갖고 있는 비율이 거의 1.몇%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번 제가 이걸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친구들은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는 농지를 일부 이제 뭐 500평이나 1000평을 농지를 사고 나머지를 전부 다 임대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농지법이 진짜 이 탁상 행정이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임대를 해서 제가 평택시 청구급 여기서 지금 제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농사를 지면 지금까지 농사를 여기서 지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농어촌 공사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규제가 몇 개가 있어요. 되는 조건도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농어촌 공사에 가면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왜 안 되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무 황당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일단은 임대를 하려고 하면 농지 은행에 맡겨야 됩니다. 농어촌 공사 농지 은행에 무조건 맡겨야 되는데 여기 이제 조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90년 이전 등기한 농지, 그다음에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를 지었거나 외국으로 갔거나 아니면 지병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못 지을 경우, 그다음에 상속받은 농지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농지은행에 맡겨서 그거를 공지를 하게 되면 우선 임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어요. 뭐 나이나 청년, 뭐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까지 임대를 해서 농사를 졌다 하더라도 농어촌 공사에 가서 임대 계약서를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농사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이게 같은 동네에서 지금까지 농사를 졌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농지법이 그렇게 만들어. 무조건 여기는 농지은행에 맡겨야 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저는 평택인데 평택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농지은행에 맡겼을 때 임차인의 농지은행에 맡겼을 때 이걸 보고 2시간 거리에서 나 이 땅을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돼가지고 평택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사는 분이 이 땅을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두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농사 지었던 요 평택에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차이로 이거 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그 농어촌 공사 직원한테 거기에 대해서 한참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안 된대. 무조건 안 되는데 자기네들도 두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는 그런 분들이 많대. 그런 걸 알고 있대요. 그런데도 법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노총 공사에서만 무조건 임대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에서도 임대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총 공사의 그 직원들은 이거를 절대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진짜 한 시간 정도 제가 막 따지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조건을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왜냐? 농어촌 공사에 맡기게 되면, 농지은행에 맡기게 되면 5% 수수료를 먹거든. 여기서 지금 보면 96년 이전에 등기라든가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를 지었거나 외국으로 이민이나 아니면 이제 병으로 그다음에 농사를 더 이상 질 수 없는 경우, 상속을 받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농어촌 공사 걸치지 않고 거기서 임대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농어촌 공사에서는 이거 절대 안 걸쳐요. 아마 이거 저도 그렇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물론 이제 저런 거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썼으니까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이 아니다. 무조건 농어촌 공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읍면에 가서도 이 조건만 되면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런 조건만 되면 이게 가능하다. 그런데 농어촌 공사에서는 절대 안 가르쳐줘. 농어촌 공사에서 96년 이전 등기라든가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를 지었거나 이런 조건이 안 되면 무조건 농어촌 공사 농지은행에 맡겨야 되거든요. 자, 그거 좋다 이거야. 맡기는데, 맡기는 건 맡기는 거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평택에 어느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청북읍 어솔인데, 청북읍인데, 청북읍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아, 나 이 땅을 가다가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한 5,000평을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를 하려고 해요. 임대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땅 주인하고 임대할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 공사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농어촌 공사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 가서 이걸 임대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농지은행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자,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농사를 한 5,000평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구마 농사를 쳐요.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나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고구마 농사 짓는 거를 인터넷 직거래를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농사가 잘 돼서 예를 들어서 5,000평을 더 늘리려고 땅을 임대를 이제 동네 분들 거를 임대를 하려고 했으면 이 사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조건이 임대 조건이 안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저는 이제 농지를 임대를 좀 늘려서 가려고 해요. 늘려가려고 하는데 이 조건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있는 농지를 갖다가 내가 임대를 할 수 그러면 왔다 갔다 시간 낭비 이게 돼요? 안 되지? 이건 정말 탁상행정이에요. 탁상행정. 예를 들어서 2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내가 농사를 짓는다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5,000평 2시간 가서 5,000평을 농사를 짓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허구한 날 거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트랙터도 그죠? 트랙터도 한 100마력이나 뭐 이런 거를 싣고 가야 되면 거기 왔다 갔다 싣고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트랙터 싣는 게 또 화물차도 있어야 돼. 그것도 또 임대해서 해야 되잖아.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 장난 아니죠. 자, 인건비 장난 아닌데 인건비도 2시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4시간이잖아. 4시간 왔다 갔다 하면 인건비가 그렇게 비싼데 하루 종일 일은 뭐를 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할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농지법을 만들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시민들이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귀농하라고 사실 뭐 정부에서 지원을 뭐 많이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면 돈을 벌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진짜 생활 안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청년 창업농들한테는 사실 월 110만 원인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인가 3년 동안 지원까지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많기는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내가 진짜 농사가 잘 돼가지고 점점 확장을 했을 때 농지 임대를 더 해서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또 다른 농지를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진짜 정말 이거는 수정을 해야 돼. 그 지역에서 뭐 혹시 조건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조건만 되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합의해서 농어촌 공사에 농지은행에 맡기던가 아니면 읍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그 가까운 곳에서 농지를 가까운 곳에서 임대해서 그 사람이 농사를 짓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모로 뭐 농자재나 농자재나 그다음에 농기계나 인건비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점점 더 우리나라 농사 짓는 농민들이 점점 더 힘들게 농사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농사 저거 남는 게 진짜 별로 없는데 뭐 지원은 엄청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왜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겠어요? 정부에서 농민들이 되게 이뻐 갖고요. 뭐 직불금도 주고 뭐 쌀 농사 짓는데 거기에 따른 뭐 콩 대처를 하게 되면 뭐 가루쌀을 만들게 되면 가루쌀 농사를 짓게 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막 하죠. 왜 그러겠어요?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이 식량은 엄청난 큰 제약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지 농민들이 뭐 이뻐갖고 그거 정부에서 뭐 지원해주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곡물값이 정말 엄청 올랐었잖아요. 기농 빚쟁이가 안 되고 우리 기농인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농사를 농식법을 수정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솔로의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